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고 학년별 평균 몸무게 알아보기. 오늘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아 남아의 평균 몸무게입니다. 학생들 평균 몸무게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구장. 초등학교 1학년 남아 25.5kg, 여아 24.0kg.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9.2kg, 여아 27.3kg. 초등학교 3학년 남아 33.5kg, 여아 31.1kg. 초등학교 4학년 남아 38.2kg, 여아 35.4kg. 초등학교 5학년 남아 43.1kg, 여아 40.8kg. 초등학교 6학년 남아 48.8kg, 여아 46.1kg. 초등학교 때 몸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보다는 제가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남아 54.8kg, 여아 50.5kg. 중학교 2학년 남아 61.0kg, 여아 53.3kg. 중학교 3학년 남아 65.3kg, 여아 55.5kg.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이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늘어나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1학년 남아 68.2kg, 여아 56.8kg. 고등학교 2학년 남아 70.2kg, 여아 57.5kg. 고등학교 3학년 남아 71.5kg, 여아 58.0kg.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아차! 싶었던 게 내가 평균 몸무게보다 높네? 나 뚱뚱하네? 막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 걱정이 돼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 내가 이 평균보다 낮거나 높아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중고 학년별 평균 몸무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